네,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식사 먼저 하러 가려고 합니다. 형 안 찍어요. 안 가려도 돼요. 뭐 먹을 거예요? 편의점 갈 거예요? 말을 땡큐. 날씨 좋은데요? 왜 웃어요? 에? 서브웨이 먹어. 서브웨이? 나 어저께 서브웨이 먹었는데. 좀 밥 먹고 싶다며요. 아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에? 한잔? 너무 가까이 찍나 지금? 브이로그는 가까이 찍어요. 원래 가까이 찍어요? 어디 갔다면 온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하지만 여기는 신경을 잘 안 쓰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무료 주차장이거든요. 마카오는 차 주차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정부에서 오토바이만 많이 타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이렇게 무료 주차장이에요. 오늘 한 25도 정도 되려나? 어제는 그 정도였어. 진짜 이제 땀 안 흘리겠다. 살찌겠다 진짜. 명문으로 갈 거예요? 명문?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네, 여기 한국 음식 명문이라고 있는데, 한국 식당 명문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쪽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같이 사는 형이 지금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지금 환전하러 왔습니다. 홍콩 돈으로 바꾸는 이유가 한국의 홍콩 돈 바꿔서 마카오에 와서 마카오 돈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 달러 100달러 정도 주면 여기서 한 103원 정도 줍니다. 3원이 어디예요? 거의 500원인데. 그래서 저기 아줌마도 보면 돈 저렇게 많이 바꿉니다. 저게 다 홍콩 돈인데요. 마카오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바꿨으니까. 6불 더 생겼다. 네, 지금 200원 홍콩 돈 200달러 주니까 마카오 돈 206불 받았습니다. 네. 1,000원을 더 받은 거예요. 이게 어디야? 좀 이따가 수영장, 탁구 치고 수영장 가려고 해서 머리도 안 감고 왔어요. 나도 한국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학생 치고 다니는 거. 네? 학생 치고 다니는 거. 아니요, 그냥 지금 일단 시험 해보는 거예요. 편집하려고 했나? 주요 부분만 찍으려고. 예를 들어서 주에 갈 때도 주에 가서, 그러니까 가서 그냥 짭시장 다 자를 거 아니야. 네. 이런 거는 진짜 한 10시간 걸릴 거 아니야.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마카오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마트인데요. 다음에 저기 가서 물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물건들, 그리고 중국 물건, 일본 물건, 여러 물건들이 많거든요. 고기 육회. 떡볶이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싸네, 여기. 네, 가격도 싸고. 떡밥. 먹다. 분식 같은. 인도네시아 차이단 뭐? 차이단. 자, 메뉴판을 한번 보면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삼계탕도 있고 맛있다 주찬. 그럼 뭐 먹을 거예요? 해물덮밥? 회장 중 엄마 못하나 보네. 네, 여기 반찬이 정말 정갈하게 잘 나옵니다. 맛도 맛있어가지고 방금 먹고 깜짝 놀랐어요. 길고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고. 그 메인 메뉴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잡채볶음? 해물잡채볶음? 진짜 해물잡채볶음답게 조개도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아니 진짜 조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진짜 크다. 오 괜찮다. 신선한데 재료가. 네 재료가 다 신선해요. 조개 두 개야. 두 개나 있어요? 인심 많네. 가격도 싸고 여기 괜찮다. 마카오 와서 입맛 없으면 여기 와서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의 맛이 좀 납니다. 위너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너 맞죠, 쟤네? 한국 연예인들. 역시 광수, 아시아 프린스. 제 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시해. 뭐야 먹고 있었어요? 다시물 했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양념도 그렇고. 네. 국도 주고.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완전 다 진짜 한번 먹어봐요. 진짜 하나 먹어봐요. 진짜 괜찮다. 고기랑 해서 양념 소스랑 해서 먹어봐요. 진짜 괜찮다. 생각한 거 이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에 젓가락 없어서 먹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우리 여기 진짜 맛있어? 괜찮다. 네 지금은 탁구 치러 왔습니다. 탁구 치러 왔는데 원래 안 여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수영만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탁구도 한다네요. 와 최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빌렸어요 지금. 싸. 탁구가 진짜 싸요 여기. 탁구 한번 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보면 여기 10달러 1500원이에요 한 시간에. 그리고 탁구 채도 빌려주고 공도 빌려주고. 또 신다마. 나 시시해. 그이 다카이샤 떡마저 샹면. 아씨 슬리퍼신 거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 마시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친 것 같아요. 你好 你们怎么在这里 这么巧啊 学生在这里 好巧啊 아, 你们俩都在这里了.
오케이, 빠이빠이. 우리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인데 우연하게 길에서 마주쳤어요. 마카오가 작긴 작나 봐요. 근데 둘이 친한가 봐요, 저 아씨. 같은 회사니까 다 친하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